네, 우리 의원님들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서 골목골목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어제 집중유세 때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후보도 힘을 내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의 세 분의 의원님과 또 우리 사무처의 이해식 부총장께서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너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본회의의 안건이 몇 개가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 임명동의권 그리고 해병 최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우리가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지금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마지막 안건이 돼 있기 때문에 17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9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게 뭐 지난번에도 맨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다른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체위하고 여가위가 있었는데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힘이 배로 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권인숙 여가위원장님과 여가위원님들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네. 예, 정말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장 후보자 뺑소니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도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임명을 강행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청문회 하시랴, 또 선거 지원하시랴,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인데 우리 국감에 차질 없이 그다음에 꼼꼼하게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또 잘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시는 기간 내에는 원내에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지원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서 골목골목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어제 집중유세 때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후보도 힘을 내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의 세 분의 의원님과 또 우리 사무처의 이해식 부총장께서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너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본회의의 안건이 몇 개가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 임명동의권 그리고 해병 최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우리가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지금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마지막 안건이 돼 있기 때문에 17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9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게 뭐 지난번에도 맨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다른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체위하고 여가위가 있었는데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힘이 배로 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권인숙 여가위원장님과
그 여가 위원님들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네. 예. 예, 정말 그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장 후보자 뺑소니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도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임명을 강행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청문회 하시랴, 또 그 선거 지원하시랴, 또 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국정감사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인데 우리 국감에 차질 없이 그다음에 꼼꼼하게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그 바로잡고 또 잘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시는 기간 내에는 원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저 지원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